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쇄원 남자 한국 팔씨름 1등 백상열입니다. 자, 여러분, 팔씨름 하면 모든 체중과 힘을 한 팔에 실어서 상대방을 넘기고 버티는 경기인데요, 그만큼 팔의 힘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팔씨름 선수들이 하는 독특한 훈련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고요. 자, 일반적인 머슬업이긴 한데요, 보시면 거의 팔로만 움직입니다. 반동 따위 거의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머슬업 정도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170에서 190kg 나가는 세계 팔씨름 1위 레반 선수인데요, 한팔 밧줄타기를 합니다. 뭐 이쯤 되면은 거의 유인원 같은 느낌이라 이러니까 덧버릴러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프리처 컬입니다. 팔꿈치를 지지하고 들어 올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양반입니다. 왜냐면 이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 욕먹을 거예요, 시장에서. 자, 60kg씩이나 되는 덤벨을 한 팔로 들고 우선 눕습니다. 인상 한번 딱 써주고 들어갑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버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자, 이쯤 되면 온몸 펄 댄싱 컬인데, 저 정도 중량을 팔씨름 할 때 실제로 받기 때문에 중량에 적응하고 몸의 연계를 더 강화시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 트레이너 때려오고요. 뭐 진상컬 이렇게 해서 누가 유튜브에 찍어 올릴 수도 있어요. 자, 레반 선수 이번엔 프리처컬을 하고 있는데요, 중량이 한 120에서 130kg 정도 되는 겁니다. 일명 깔짝컬이죠. 사실 팔씨름은 큰 구간의 훈련이 크게 필요 없어요. 자, 이 정도의 깔짝 훈련도 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고중량을 다루면서 그 구간을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이에요. 이쯤 되면 저렇게 두 명이 끌어도 버틸 수가 있는 팔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줄줄줄줄 뒤로 미끄러지는 정도로 끌고 있는데도 그걸 또 버팁니다. 자, 요건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무리다 싶어요. 발을 들어 올리는 건지 발 밑으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좀 비추. 자, 조지의 게네드 선수 80kg를 바벨에 꽂아서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리스트컬 하는 거 상당히 좋은 훈련이고요. 단지 조심하실 거는 손목이 뒤로 제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훈련을 해주셔야 효과 있습니다. 자, 이지발을 이용한 리스트컬도 있습니다. 저 자세로 저렇게 훈련을 한다면 몸의 연계를 살려서 팔씨름 각도에서 손목에 무리 가지 않고 훈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고중량보다는 느낌을 살려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팔씨름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중요해요. 팔꿈치를 뒤로 당기는 거예요. 이두를 수축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뒤로 누워서 하지만, 자, 등 수축도 들어가지만 팔꿈치를 당기는 삼두 부분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뭐 저쯤 되면은 이렇게 깔짝깔짝 턱걸이도 할 수가 있겠고요. 고중량, 추가적인 중량을 얹어서라도 중량 턱걸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를 이용하는 선수들은 저렇게 하기 어려워요. 반드시 팔꿈치를 당겨주는 삼두근을 이용한 턱걸이만이 저렇게 중량을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한 팔로 홀딩이 가능합니다. 턱걸이 상당히 좋은 운동이니까 사실은 관심 있으신 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온갈베브 선수가 시합 전에 몸을 푸는 건데요, 좀 웃겨 볼 수도 있는데, 온갈베브 선수는 자기 체중에 가까운 무게 정도를 저렇게 버티고 밀어서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저게 뭐 몸으로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팔씨름 자체가요 저렇게 온몸의 텐션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해서 홀딩하는 훈련도 정말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빼놓지 마시고요. 자, 캐틀벨 헬스장 가면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어프레셔라고 하는 손목 세우는 힘과 컬 방향의 연계를 강화할 수가 있고요. 고중량에서 하는 게 인대 강화에 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큰 손의 상대를 만나면 손을 잡게 되면 손가락이 저렇게 펴져요.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손가락이 펴진 상태에서 그립과 손목을 강화시키는 훈련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쇠공 저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요,
사실 저도 안 해봤어요. 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립 훈련은 이런 그립 머신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손끝의 힘을 키우기에 중량을 조절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수는요 엔진터지라는 터키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요. 팔씨름 선수들은 이렇게 본인만의 훈련 기구를 만들어서 특정한 각도의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자, 뭐 저기 구석에서 누가 막 돌리고 있습니다. 볼을. 예, 소프트볼을 추감기 같은 거에 감아서 돌리고 있는데요. 마이클 토드 선수 이런 식으로 그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팔씨름 훈련을 봤는데요. 중량 욕심 내시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즐기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